엔드리스 썸머 오리지널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어제 작업하고 2차 작업으로 해서 오늘 이쪽에 있는 거 다 작업이 들어갑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체를 저희는 이렇게 분을 뜹니다. 떠서 이렇게 뒤로 나와 있습니다. 요 안에도 막 여러 지가 나와 있네요. 요렇게요. 이렇게 30 사이즈로 저희가 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작업을 요렇게 해서 다 하는데 30으로 키고 있는데요.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오늘 다 좋은 것만 저희가 골라서 이렇게 작업을 다 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또 다 분을 다 감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캐고 여기는 이제 예약이 조금 잡혀서 놔뒀는데요. 여기는 대략 한 1000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엔드리스 썸머 오리지널 토질에 따라서 청색, 분홍색이 나오고요. 월동이 가능하고 영하 20도까지 견디는 나무고요. 가장 좋은 거는 엔드리스 썸머는 눈꽃이 얼어도 당연지에서 새로운 가지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저 강원도까지 올라가는 나무고 거기에서도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엄마! 저희 엄마하고 또 여기 있는 거 다 감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엔드리스 썸머 오리지널 남은 수량 1000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엔드리스 썸머 오리지널입니다.